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부산 꼴상알배. 자, 오늘 기장군 의회에 왔습니다. 잘 해놨네요. 멋집니다. 기장군 의회. 야, 따야. 어디 뭐, 그, 별장처럼 해놨습니다. 그죠? 멋지네. 야, 이런 데서 일하면은 일할 맛 진짜 나겠다. 근데 말입니다. 이것들이 인가입니까? 작년 10월 달에 해외여행 갔다고 이번 달에 또 프랑스, 독일 간답니다. 정신머리, 정신 빠졌어요. 이 친구들. 아직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 같는데. 자, 요 기장군 의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소문이 안 좋고 나오고 이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심의 규정을 강화해 갖고 뭐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해놨다 이런 말로 지금 들리는데, 도대체 왜 또 가는지 제가 이따 의장 한 찾아가서 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는 이유가 뭔지 난 미 궁금해요. 야, 딱 보이소. 우리 기장군청 치기지. 얼마나 돈 얼마 들었겠나. 이게 서민들만 죽어난다 죽어나. 아이고. 자, 기장군 의회. 자, 의회 한번 봅시다. 군수실 2층. 아, 군수는 아니지. 의회실을 가야 되니까. 의장 2층이네. 2층의 의회. 올라봅시다. 자, 어디고 한번 보자. 의회 사무구, 사무과, 씨, 완전 맞다. 어디, 호텔인데, 호텔. 의회 사무과. 사무과, 부의장실, 의장실. 의장 있나? 의장이 박우식이네. 계세요? 예, 의장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어디 바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까? 아마 이렇게 사전에 약속. 아, 약속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아니면 저는 대기를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의장님실이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의장님실 좀 봐도 되겠지. 아, 들어가시면. 예. 아, 안 되고 여기 밖에 있으면. 아, 멋지게 났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야, 봅시다. 우리 기장군은 이 보리차까지 딱 내줍니다. 이렇게 딱 손님들 오면은 접대도 잘 해주시고. 자, 우리 저 해운대구도 좀 보고 배우세요. 이런 거는. 자, 지금 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유,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의장님이 막, 열심히 정렬을 다해서 있는 그 서류들 지금 보이시다시피, 뭐, 하여튼 뭐, 제가 봐야 될 건지 안 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저 원전 발전소 같은 앞으로 향후 문제 1호기가 폐기가 됐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폐기된 거를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믿습니다. 관광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과 우리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독일하고 프랑스. 프랑스는 재생발전입니다. 프랑스는 재생 쪽으로 아주 뛰어난 국가고 독일은 그 폐기.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가셔서 우리 지역 기장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그리고 요번에도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막, 제가 또 편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보면 관리, 폐기물, 특별 관리 추진 경비, 경위, 이래가지고 모든 이런 세세한 자료들을 이런 저한테 다 보여주시네요. 제가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시면은, 부진의 근식 저장 시설. 예, 요런 것들 전부 추진 근거부터 해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애로사항을 오히려 저한테 지금 제가 이거 뭐라 하러 왔는데 관광 가서 됩니까? 하고 뭐라 하러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풍력 발전부터 해가지고 막, 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대포예요. 무대포. 산업통상자원부 이거 정부 아닙니까? 정부에서 요런 어떤 허가 관련되고, 그,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 그냥, 뭐, 군대도 아니고, 뭐, 까라면 까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가는 것 해가지고, 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 2kg 이경래 공유수면. 야, 바다에서 공유수면에서 2kg 안에 같으면 이거 뭐 그 바다 조망하고 그렇다 기장이면 또 우리 미역하고 멸치하고 예 얼마나 그 먹거리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뭐야 어 그런 관광 그 먹거리 먹으러 왔다가 해산물 먹으러 왔다가 앞에 그 발전기 있고 막 이런데 그 밥맛 그 먹을만 나겠습니까? 아, 좀 이런 건 좀 저도 열받네. 예, 이런 건 좀 그렇네요. 보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저 우리 의장님 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동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하고 참 많이 닮았고 예, 좀 보니까 열심히 막 저를 엄청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내려가서 또 그 계속 찍을게요. 잘못된 부분도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자 지금 의장님하고 약 한 시간 가량 예, 독대하고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막 그래도 최대한 뭐 변명이죠 그죠? 변명처럼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들을 거 듣고 예, 내려갑니다. 야 그래도 뭐 유튜브 왔다고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서류 있는 서류 없는 서류 싹 꺼내가지고 또 설명을 또 막 해주시네요. 그래도 뭐 또 정성이 고맙네요. 자 여기서 하노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주민입니다. 우리 기장군 의원님들 이번 6월달 프랑스 독일 여행 가신다고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못 죽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에 시장바닥 나가서 새벽비 받고 열심히 일하고 노가다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십니다. 물론 좋은 의미 좋은 의도로 가는 거 압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여행 갔다 오시거든 정말 국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의장님한테 약 1시간 정도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의욕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구정에 잘 적용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녀오셔가지고 전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이 꼴통알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장군 화이팅!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다시피 한 시간 의장님으로부터 있는 서류 없는 서류 싹 끄집어내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이거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 개인 돈을 또 170만 원 내더라고요. 이게 5천만 원으로 가요. 5천만 원으로 몇 명 가는가 7명인가 하여튼 저 직원들하고 한 마에 가는데 그 예산을 5천만 원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 비하면 그 완전 그거 아닙니까? 장난이죠. 5천만 1억 우리 해운대구 씨 1억 들고 1억 350만 원 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요 기장군은 요번에 막 저 때문에
우리 의장님 내 언어만 딱 보자마자 어 유튜브님 아 알더라고요 저를. 그래 지금 엄청 시끄럽답니다. 지금 장난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돈도 자기들 170만원씩 내고 1인당 170만원씩 내고 그러고 조례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여행 못 가고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들어보면 그거 하나의 보여주기 쇼예요 쇼. 아 뭐 그래봤자 저거들끼리 하는 건데 뭐. 일단은 막 약간의 이해는 하고 갑니다. 그래도 170만원 개인 돈 내는 게 됩니까? 그거라도 일단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북구의회는 돈을 다 반납을 했고, 그게 다행인 거는 저를 알더라고요. 알고, 막, 진짜, 농담이 아니고, 뭐,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대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이 이제 그만큼 진실성을 보이는 거죠. 그거 막 불러가지고, 저 누굽니까? 그죠. 저 비서관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막 서류 갖고 온나 해가고 다가 뭐 진짜 어디 그 뭐랍니까 의장 위에 더 높은 사람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일단 뭐 우쭐대거나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 하니까 그 이제 왜 독일은 그 뭐야 그 해체 기술이 아직 우리 이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중단시켜놨잖아요. 그 뭐 아직 한국어 해체 기술은 그렇게 없답니다. 뭐 그 의장님 말씀이 나도 잘 내가 뭐 어디 전문가입니까? 나 모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해체 기술은 아직 한국이 크게 뭐 좀 미비하다. 그래 독일이 이제 해체 기술은 좀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독일을 가는 거고 프랑스는 왜 그래요? 내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재생 그 어떤 프랑스 지금 가는 방문하는 지역이 그거랍니다. 아주 그 옛날에 엄청 못 살았던 지역인데 그 재생하는 그런 뭐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쪽 개항을 간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에휴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들 돈 한 170만원씩 내고 조금씩 이제 좋아집니다. 꼴통할배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지금 막 뭔가 아는가 봐요. 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예.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구나. 그 전까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법을, 자기 조례를 바꿨다니까요. 이번에 저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꼴통할배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약간 조금씩 변하구나. 근데 전국을 돌아다닐 거예요. 옛날 거부터 다 꺼집어낼 거예요 이제는. 예, 정신 차려야죠. 이제 전국을 다 돕니다. 전국 농담 아닙니다. 전국 다 돕니다. 일단 요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뭐 일단 하여튼 뭐 저는 또 이제 기장시장 갈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아 혹시 그 제가 기장군 화이팅 뭐 이래가지고 그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뭐 갑자기 또 높아심에 아 몇 마디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래도 우리 기장군 의회 가서 의장님한테 저 물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예, 물 한 잔 얻어 먹었고 다른 건 일절 없고요. 그 한 시간 정도 예 막 하여튼 나름으로 땀 빨빨 흘리면서 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서류 다 꺼내가지고 하여튼 그냥 열심히 정성이 보였어요 하고 그러고 저도 막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고 하고 일단은 저 칭찬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개개인이 170만원 우리 해운대구는 돈은 개개인이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정확한 그거는 내가 자세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요 기장군은 보니까 아, 1인당 다 170만원씩, 그, 한 5천만원 갖고 가는가 봐요. 프랑스하고 독일을. 한 5천만원 가지고 왔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1인당 또 170만원씩 또 각출해가지고, 예, 갑니다. 그러고, 그거, 뭐, 그래도 안 내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니까 정성을 보여주니까 일단 그거 감사하고 또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형식이에요.
그 조례 바꾸는 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여행 못 간다, 뭐, 그런 걸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들어보면 그냥 쇼예요, 쇼. 그 쇼라도 하는 게 됩니까? 라는 것보다. 그 하여튼 그 조항을 만들더라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행을 못 간다. 뭐, 그러고 또 뭐 하나 있더라. 뭐, 그것도 쇼라. 뭐, 안 한다. 막 보여주는데. 그냥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장님, 이런 거는 아들이나 속지. 내가 이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도 이런 거 우리가 다 나름으로 한다, 아닙니까? 하면서. 됐습니다. 하고, 서로 막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예, 또 사람이 입장 바뀌면 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70만 원 내고 간, 또 개인적으로 170만 원 내고 가는 거하고, 물론 북구 의회처럼 막 아예 통 크게 7,600만 원 시절에 막 그냥 막 주민한테 반납했으면 좋겠더만은, 근데 또 현안이 그 고리 원자력 1호기 막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뭐, 북구 상황을 또 모르더라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좀 의아해 하더라고. 요번에 북구는 7,6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모르더라고 보니까. 예, 막,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가다가 전철 타러 지금 왔는데, 혹시 또 내가 뭐, 그것을 뭐, 또, 우리, 그, 기장군, 군 화이팅 행기를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뭐, 저 새끼 저거 또 뭐, 어디, 뭐, 얻어먹나, 뭐, 또 그런 오해할까. 꼴통을 배요. 하,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적흥적이고, 조금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기분파 이런 면은 있지만, 옹호 좀 못 가릴 정도로,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 또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면 기회 말 나온 김에. 이거 의장을 만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또 만나갖고 눈 쳐다보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 시간 동안 막 이래 막 땀 빨리 벌리면서 막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더라고. 솔직히 할게요. 예. 그거는 막 열이 받아서 내 집에 가갖고 막 한바탕 하고 와야지 하고 기 들어갔는데, 그래도 의장이, 그래도 명식이 군 의장이, 땀 빨 벌리면서 그 한 시간 동안을 이 서류 싹 꺼내갖고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또 막, 거다 인상을 막 쓰고 욕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의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더라도, 의장은 만나기 전에 그사 치르고, 그 다음에 만나든지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거 이제 제 오늘, 그러고 또 기장시장 가서 또 막 한판 하고 왔습니다. 예, 그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